멀티모달 발화 정보를 이용한 대화 제스처 생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트리 윤영우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는 가상 아바타나 소셜 로봇과 같은 인바디드 에이전트들을 위한 비언어적 행위 자동 생성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발화 문장, 발화 음성, 발화자 아이디에 세 가지 서로 다른 멀티모달 정보로부터 제스처를 생성하는 엔드투엔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화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스타일의 제스처를 생성합니다. 엔드투엔드 제스처 생성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네트워크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대한 인코더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화 문장에 대한 인코더, 발화 음성에 대한 인코더, 발화자 아이디에 대한 인코더가 따로 존재하게 되며 각각의 인코딩된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피처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NN을 이용하여 매 프레임의 상반신 포즈를 생성합니다. 각 포즈는 9개의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당 15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성된 모션이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지 판단하는 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서는 TED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략 100시간의 데이터이고 발화 문장, 오디오, 자동으로 추출된 상반신 포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로스로는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제스처와 생성된 제스처 간의 차이를 보고, 두 번째로는 생성된 제스처가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adversarial loss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화자 아이디에 따라 제스처가 다양하게 생성되도록 하는 divergence regularization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가상 아바타에서의 생성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상 아바타는 테드 영상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생성된 레퍼런스 모션이고 오른쪽에 있는 가상 아바타가 생성된 결과입니다. We're seeing states throughout stop and frisk as the civil rights violation that it is. We're seeing cities and states decriminalize possession of marijuana. There's another one which suggests that 30 million hectares of land in Europe, an area the size of Poland. 동일 문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발화자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 제스처가 생성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imbuktu. I visited many other libraries across Africa, and despite Hegel's view that Africa has no history, not only is it a continent with an embarrassment of history, it has developed unrivaled systems for collecting and promoting it.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